등원 준비를 합니다. 자잘하게 챙길 것들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한 달 정도 하다 보니 이제 덜 헷갈리네요. 첫 회사에서 수습 기간 때 어리버리하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육아하는 건 상사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자 씨는 출근을 했고요. 저는 아침부터 두통이 심하네요. 등원하고 병원에 좀 가야겠습니다. 아무리 주물러도 나아지질 않네요. 머리뼈를 열고 뇌를 주무르고 싶은데 뚜껑이 안 열립니다.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뚜껑이 잘 열리는 편인데 필요할 땐 안 열리네요. 하윤이 옷 입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아픈 걸 아는지 아주 협조적이네요. 가끔 일부러라도 아픈 척을 좀 해야겠습니다. 두통도 심하고 감기 기운도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예전에는 1년 내내 병원을 안 갔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자주 가는 것 같네요. 유자 씨는 저보다 감기가 더 심한데 괜찮을지 걱정입니다. 하윤이가 감기 끝나면 꼭 저랑 유자 씨가 아프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 아픈 건 괜찮은데 혹시 하윤이한테 다시 옮길까봐 너무 걱정이네요. 어물어물 잘 먹네. 단백질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건 제 밥이고요. 그 저번에 단호박 샐러드를 좀 샀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오후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좀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깜빡 잠들었는데 하원 시간이 4시거든요. 아 근데 4시 반에 눈을 떠버려가지고 하원을 좀 늦게 했습니다. 아 선생님한테 죄송해가지고 웬만하면 시간을 딱딱 맞춰서 가는 게 좋은데 와 완전 진짜 뻗어버렸어요. 약 먹고서 거의 한 4시간? 그냥 내리 자버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일어나서 주방 정리 좀 하고 하연 이슈 만들어서 같이 저도 밥 먹고 있습니다. 하연이 그 여권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여권 만들었다는데 나 이 색깔 여권 처음 봐. 하윤이 인생 첫 여권입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오늘은 같이 도서관에 출근했습니다. 유자 씨가 저번에 같이 왔었는데 집중이 잘 된다고 해서 오늘 또 오게 됐네요. 많이 했어 이제? 더 하면 좋긴 하겠어. 하윤이 하원하러 가요. 근데 너무 집중 잘 돼. 여기 그냥 나와 노트북 둘만의 시간이었어. 그러니까 집중 진짜 잘 돼. 여보도 옆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돼. 맞아. 나도 진짜 많이 했어. 잘했네. 아니 여기를 한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 정도씩 정해놓고 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날만 뭐 예를 들면 한 9시부터 5시까지 맡긴다던가. 나 다음 주에 워크숍 가요. 이날을 위해서 여보가 연습 많이 했잖아. 여보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면서 애기까지 많이 봐. 뭐 해야 되니까 해야지. 장모님 보신데 아파트 괜찮던데? 그치? 근데 거기가 약간 오르막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오늘 장인 장모님께서 경기도 광주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괜찮아 보여서 주말에 같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30평대고 3천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약간 걸리는 건 오르막인데 로드뷰로 볼 때는 오르막 정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가 1.4대인데 호객 논호 보니까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네요. 요즘엔 한 집당 2대씩 있는 집도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아파트가 세대도 많고 그 옆에도 또 약간 새로 생긴 또 대단지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뭐 상권이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막 카페도 몇 개 있고 이삭 토스트도 있고 이삭 얘기만 중요하다고 이삭 토스트 있어요. 그 마트도 몇 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그냥 지하철역 역세권을 포기하고 차로 출퇴근을 할 거면 그냥 차라리 그런 데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유자 씨는 회사 일 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일하면서 먹으라고 간단히 샐러드 좀 만들어 주려고요. 따로 드레싱이 없어서 제 맘대로 만들어 봤는데 맛이 드럽게 없네요. 그래도 닭다리살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구워서 같이 먹으면 맛없는 드레싱을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자 씨는 저녁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일하러 들어갔고요. 하윤이 아까 이유식 먹였는데 계속 배고픈지 보채가지고 아까 닭다리살 구웠던 거 비계 빼고 살코기만 해가지고 좀 주려고요. 전에도 이렇게 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거 샐러드인데 닭다리살 구운 거랑 고구마 찐 거랑 샐러드인데 집에 따로 드레싱 소스가 없어가지고 레시피 보고 간단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설탕을 넣으라는 거예요. 설탕을 좀 안 넣어볼까 싶어서 안 넣었더니 짜고 시기만 합니다. 맛이 없어. 큰일 났네. 너무 건강한 맛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건강하면서 맛있을 수 있는데 건강하면서 맛이 없는. 그냥 차라리 드레싱을 안 하고 그러니까 소스를 안 만들고 먹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은데 지금.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꾸몄는데 더 이상한 사람들. 차라리 안 꾸미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뭐 코디나 패션들. 지금 샐러드가 딱 그 모양입니다 지금. 이 맛있는 닭다리살과 정말 맛있는 호박고구마와 샐러드를 넣었는데 네, 맛을 다 배려버렸어요. 엄마? 엄마? 엄마 방에 있어. 엄마 이따가 나올 거야. 혜민이 내일 아침에 만나야 돼. 오늘 아빠랑 같이 가야 돼. 엄마 회의 있대. 회의. 회의. 혜민이 알아? 회의? 회사 사람들하고 인터넷으로 회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회의하는 거야. 원래 재육이 담당은 유자씨인데 다음주에 워크샵을 가서 이번주는 제가 좀 재워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품에서 자다가 갑자기 아빠로 바뀌어서 당황할까봐, 그리고 엄마 품 아니면 엄청 많이 울기 때문에 저도 하윤이 재우다가 당황을 할까봐 미리 예습을 하기로 했네요. 엄마 품보다는 역시 별로인지 한참을 힘들어 했지만 다행히 아기띠로 진정을 시켰습니다. 아, 오늘 진짜 오랜만에 역대급으로 빡셌네요. 재우는 거. 사실 요즘에는 밤에 많이 깨서 그렇지 잠에 드는 거는 잘 들었거든요. 분유 먹이거나 뭐 졸릴 때 좀 안아주거나 하면 잘 잤는데 오늘은 약간 엄마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지 자꾸 엄마를 좀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거실에서 놀다가 순간 이제 인지를 하면 빡 울면서 엄마 방 쪽으로 막 기어가요. 근데 엄마 방문 닫혀 있으니까 방문에 대고 막 이렇게 치고 제가 아무리 안아줘도 달래지지가 않아가지고 와, 너무 빡세네. 좀 많아가지고 일 좀 했습니다. 이제는 자야겠어요. 네, 사장님 오늘 예약 되나요 혹시? 그냥 아무 때나 제일 빠른 시간이요. 하윤이 등원하고 미용실에 가려고 합니다. 요즘 정신이 좀 없어서 머리를 방치했더니 머리가 점점 귀를 덮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요즘 가끔은 귀를 막고 싶을 때가 있어서 머리가 기니까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단정하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1시 반까지 갈게요. 예. 네, 머리 깎았습니다. 12,000원 주고 깎았고요. 여기 미용실 선생님이 진짜 친절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음에 들게 잘 잘라주시는데 이사 가게 되면 이제 못 오니까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서울 올라와가지고 미용실을 이제 여러 군데 다녔을 거잖아요 이사할 때마다. 근데 쏙 마음에 들게 깎아주시는 곳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듭니다. 머리는 잘못이 없어요. 네, 얼굴은 딱딱딱딱딱딱딱딱딱. 하원하고 와서 유자씨 일하는 동안 하윤이랑 놀아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놀아주다가 잠시 누워있는 중입니다. 귀찮은 건 아니고 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아빠가 적극적으로 놀아주는 대신 창의력 기르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머리 깎는데 선생님이 옛날에는 어린이집이 없었대. 그래서 16개월인가부터 놀이방이라는 걸 보낼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따님이 두 명인데 22살, 28살인가? 나랑 또래네. 여보랑 거의 또래더라고. 내가 옛날에는 일을 여자들이 이제 일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맡겼어야 됐는데 그게 거의 월세의 두 배 정도 됐었대. 헐. 하루 종일 봐주는 거니까. 이렇게 맡기고 그냥 일하시는 거야?
너무 힘들었대 자기는 그 일하는 게. 근데 뭐 휴가 하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휴가 아니고 집에서 애 키운다고 그랬더니 대여섯 번 이상 갔거든? 가서 머리 깎는 동안에 뭐 대화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됐어? 그러니까 그냥 이제 일상적인 대화 정도만 하고 거의 나한테 가만히 눈 감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대화를 나눴어. 누가 먼저 시도했어? 선생님이 이제 뭐 애기 관련된 얘기를 꺼내줬대. 근데 자기 딸들도 결혼 안 할 거라고 그런 얘기 한대. 딸 두 명 다. 안 간다고 해도 강요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대. 왜? 그냥 자기가 결혼해서 애기 낳고 이제 살아보니까 그것만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나 특별함 같은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한대. 되게 힘들긴 한데 그런 세계랑 그런 뭔가 감정들 같은 게 있는 거를 좀 알게 해주고 싶다고. 힘들긴 하다고. 주세요. 하윤아. 주세요. 안 줄 거지롱. 주세요. 주세요. 내가 다 먹고 하는 거야. 주세요. 뭐해요? 유자 씨 회사일 해야 하는데 계속 울면서 엄마 방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유자 씨 자리 옆에서 낙서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많이 찾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얼른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저번에 간장을 다 먹어가지고 새거 하나 샀습니다. 딱 타이밍 딱 맞게 바톤 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시키면 다 떨어졌는데 간장이 안 오거나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있는 상황이 또 생겨버려가지고 서로 좀 뻘쭘할 거잖아요. 간장들도 아무래도. 셋, 넷. 레시피에서 여섯 스푼이었는데 저는 야채를 좀 많이 넣을 거라 여덟. 아우 간장 향이 아주 좋네요. 설탕도 두 스푼이었는데 저는 채소를 더 넣을 거니까 세 스푼. 설탕도 거의 다 먹었네. 그다음에 다진마노 500g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양이 500g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양이 적어 보이는데 채소를 많이 넣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어우 손실해. 집에 양배추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양배추도 좀 넣을 거고요. 왔어? 목이 아파. 자세가 안 좋은 것 같아. 네, 채소는 손질을 해놨는데 양이 좀 많은가 싶어가지고 간을 더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막 싱겁게 먹어도 되고 나중에 추가해도 되니까 크게 상관없습니다. 유자 씨도 아직 감기가 심한데 모유 수유 때문에 병원 가서 약도 못 타오고 고생이 너무 많네요.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모두 행복하고 힘들지만 엄마라서 어쩔 수 없이 더 힘들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동을 알았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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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차 그렇게 좋아? 하윤이 집이야 거기? 하나 일로 와. 어떻게 엄마한테 나온 거고? 아빠 좀 들어가도 돼? 너무 좋네. 아빠 들어가도 돼? 하윤이랑 같이 그림 좀 그릴라고요. 여기 지금 유자 씨 일하고 있는데 이 방문이 닫히면 하윤이가 엄청 울어가지고 여기에 엄마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알아버려서 계속 엄마 옆에 와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잘 놀아주고 달래보려고 해도 이게 도저히 안 되네. 큰일 났네. 어떡하나. 내가 나가서 해야 되나 진짜? 네, 나가서 해서 집에 엄마가 없다는 거를 알려나? 그럼 내가 나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다음에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유자씨 일하는데 옆에서 같이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여보, 집중도 안 되겠다. 하윤아, 엄마 일해야 돼. 엄마 일해야지 돈 벌어가지고 하윤이, 어? 분유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하는 건데.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말해보셔. 말해보시오. 저녁에는 집 근처 홈플러스에 있는 키즈카페에 왔습니다. 아이는 8,000원, 어른은 4,000원이고, 어른은 음료 포함입니다.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놀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윤이는 경사면도 기어오르고 잘 걷고 뛰어노는 언니 오빠들을 바라보며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되고 말겠어 라고 다짐도 해봅니다. 처음 보는 장난감도 많이 있습니다. 신기한지 이것저것 눌러보네요. 재밌어요. 네, 여기 왜 와보려고 했냐면 어린이집 끝나고 내가 하윤이를 데리고 여기로 오는 거야. 집으로 오지 말고 여보 일하는 시간 동안에 여보 좀 더 집중해서 일하고 저녁 먹을 때쯤 한 6시쯤 어디 가. 왜냐면 내가 4시에 하원을 하니까 여보 6시까지 일을 하윤이 계속 여보 방으로 가서 울잖아. 여보 일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가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좋은 방법이긴 하다. 내가 집에서 해도 돼. 아니 여보가 아니 뭐 좀 바쁠 때 얘기해주면은 그렇게 하든가. 아이고 좋아. 키즈 카페가 좋은지 엄마 안 찾고 잘 노네요. 집도 이렇게 꾸며야 하나 싶습니다. 여기 아기가 1시간 이용하는데 8,000원이고 어른은 4,000원. 네. 대신 음료를 한 잔 공짜로 줍니다. 저는 고구마 라떼, 유자씨는 핫초코를 시켰습니다. 그냥 무난한 맛입니다. 8,000원 내고 들어오면 1시간 이용할 수 있고 10분 초과될 때마다 1,500원씩. 방방을 너무 좋아하네요.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방방 타는 걸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내 아이가 방방 타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요. 골프공이 있는 곳에서 하윤이와 열심히 기어다녀 봅니다. 제가 옆에서 기어다니니까 같이 열심히 돌아다니네요. 많이 움직이고 밤에 잘 자주면 좋겠습니다. 하윤아 머리 어떻게 된 거야? 하윤아 머리 어떻게 된 거야? 하윤이 번개만 해야겠다. 번개만. 하윤이 오늘 잠 잘 자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아빠가 아주 기대해. 네. 몇 달 만에 통잠 한번 자볼까? 괜찮다. 이거 16,900원이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새우는 여보가 다 먹어야겠다. 좋아? 아, 새우 좋아해? 다행이다. 네, 하윤이는 오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격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맛있어?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플러스 초밥이 가성비가 좋다니까. 자영업자들 인터뷰 보니까 초밥 밥 만들어주는 기계도 있더라. 근데 그게 엄청 비싸대. 김밥집에서 밥 펴주는 그 기계도 있는데 그것도 뭐 거의 하나에 10,000원이라든가? 근데 한 대 드리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되게 높았대. 처음에 온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맨날 그런 자영업자들 인터뷰 막 보니까 그런 쪽에 자꾸 관심이 생겨. 저기 자주 가야겠어. 돈만 많으면 맨날 가. 맨날 가는 게 좋겠다. 여보랑 애기 둘이서 가면 얼마지? 12,000원. 애기 8,000원, 나 4,000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맨날 가는 거는 좀 오바고 여보 이제 일 좀 바쁠 때 집에서 일 좀 집중해서 해야 될 때 말해주면은 내가 그럴 때 가서 하든가 좀 놀다 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옳지. 냠냠냠 냠냠냠 냠냠냠냠냠. 이따 보자. 운동하고 올게. 네, 하윤이 맡기고 문쌤 센터에 갑니다. 운동하러 한참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상태가 어떨지. 하윤이가 다행히 딸기를 먹고 있을 때 나왔어. 그럴 때 아니었으면 또 엄마한테 약간 매달렸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 산책 좀 하다가. 와, 좋네. 좋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걷기만 해도 좋다. 그니까 뭔가 약간 홀가분해서 여유롭다. 하연이를 참 사랑하지만 둘만의 시간도 사랑합니다. 둘이 다녀도 너무 좋다는 거. 그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좋네. 되게 좋은 동네야. 여기 오르막이잖아. 저기 가자. 벌써 은근 비싸죠. 비싸지. 여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전에 첫 회사가 가로수길 맞은편에 있었거든. 뭔가 가로수길 가끔 가면은 뭔가 가로수길에 살고 싶은 거야 되게. 그러니까 사람도 많고 막 카페도 많고 막 그런.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은근히 비싸더라. 비쌀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좀 전세 위주로 알아보긴 했는데 전세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전세는 또 많지도 않았어.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가 2000에 90인가 2000에 100인가 투룸이었는데 근데 그게 2010년도 막 이때니까 그때 그 정도 가격이면 진짜 비싼 거지. 그때 우리가 월급이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게 벗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그 회사를 이제 꾸준히 계속 다니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친구여가지고 돈을 그렇게 막 모으려고 뭐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유학 갔지. 유학 가서 지금 미국에서 취업했어. 우와 대박. 그 유학 가도 미국에서 취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쭉 피고요. 자 지금 두통 혹시 느껴지나요? 후계씨 요거는 매일매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김이 너무 맛있네. 김만 먹어 다들 따뜻할 때 먹다 보니까 또 맛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거지. 우리 회사에 정말 순진하게 말 그대로 고지것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격하게 한다. 너무 고소한데. 깨소금 자체가 소금이 있네. 깨가 아니라 깨소금이잖아. 그럼 깨소금 하연이 주면 안 되겠네? 깨소금 안 넣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깨는 넣어도 되는데 깨소금은 안 되지. 그러네. 소금 넣어서 가는 거잖아. 아니야. 아 소금처럼 깨를 만들었다? 그럼 깨 바른 게 깨소금이야. 간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들어가세요.